아니 왜 이렇게 변비 걸린 미우들이 많은 거야? 이거는 좀 진짜 좀 치트키거든? 내가 고쳤던 방법은 야 이거는 근데 좀 더러울 수 있어. 오 예쁜 누나다 이런 걸 했어. 그 빠분 이게 싸해지더라고. 어떤 미우가 언니야 미로 10살 차이 남친 어때? 나 24살인데 미우. 일단 우리 집 와봐. 밥 먹이면서 얘기 좀 해야겠다. 안녕 미우들 제인포야. 뭐하고 있었니? 나는 너네랑 수다 떨면서 이렇게 좀 화장해볼까 하거든? 화장품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왔어. 지금은 토너 패드 요거 붙였거든? 세퓨전 씨. 야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이거 진짜 꼭 사봐라. 이거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붙이고 있으면 약간 냉장고에 한 70일 정도 묵혀놨다가 방금 꺼낸 패드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 시원해. 직업병이라서 제품 추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얘들아 우리 일단은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현기증 나니까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으면 고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자. 배달 음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회거든. 회? 몇 번이나 얘기했지. 나 몸속에 기생충 4마리 키워. 리리, 루루, 라라, 루루 이렇게 4마리 키우는데 친구들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회를 좀 시켜 먹어야겠어. 육회 먹을까 연어 먹을까? 나 진짜 고민되네. 어 기다려봐 미유. 우리 금방 수다 떨자고. 어머 얘들아 주문했어. 지금 배민 1로 해가지고 나 30분 만에 오거든? 빨리 30분 만에 화장 좀 하면서 얘기하자. 내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에 우리 미우들 고민 요즘 얘기해달라고 무물을 올렸더니 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답변이 와서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미우들 고민이 많았구나 해가지고. 하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살아남기 서바이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실 내가 진짜 좀 캐주얼한 고민을 받고 싶었는데 은근히 진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닥잡고 촬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아무튼 저번에 우리 미우들이 내 고민을 들어줬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한번 재미나게 수다 떨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공통된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이렇게 변비 걸린 미우들이 많은 거야? 야 너네 몸에 열이 좀 많나 보다. 내가 몸에 열이 많은데 또 장기는 차. 되게 이상하지? 그래가지고 거짓말 안 치고 나도 한 20몇 년을 시달리고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나의 고질병이었거든? 어머 애들아 저녁 먹고 있었던 미우들은 미안해. 아무튼 나도 이 고통을 알아. 근데 내가 변비 해결한 방법은 일단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진짜 좀 치트키거든? 야 이거는 근데 좀 더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비위가 내가 약하다 이러는 친구들은 파트를 넘겨주길 바래. 변비는 애들아 내가 고쳤던 방법은 이건 좀 야매인데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보면 놀랄 수도 있어. 이거는 따라하지 않아도 돼. 그 마그밀이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쿠션이야. 그래가지고 둘코락스처럼 내성 생기고 잘못하다가 위험할 수 있는 변비약들과는 조금 변을 쏟아내는 방식이 좀 다른 그런 순한 변비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있잖아 보통 1회 2정 정도 먹으라 하나?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 변비 카페에서 보니까 마그미를 내 체중 앞자리만큼 먹으라는 글을 봤어. 그래서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면서 마그미를 5개 먹는 거야. 내 체중이 앞자리가 5로 시작하니까. 그걸 먹잖아? 그럼 다음날 점심 먹을 때쯤 전투가 일어나. 그 전투는 있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겨. 내가 다 쏟아낼 수 있어 얘들아. 진짜로 숙변을 그런 식으로 다 일단은 쏟아내야 돼. 나 진짜 진지하거든 지금. 다 쏟아내서 내 장에 딱딱한 것들 다 배출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좀 식생활을 많이 바꿔. 야채 물 많이 챙겨 먹고 과일 많이 먹고 그리고 유산균 꼭 먹어. 모유 유산균 그거 한창 방송에 많이 나왔었거든. 네이버에 치면 나와. 그거 뚱보균 잡는 유산균 먹으면서 말 잘 듣고 예쁘고 건강한 균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또 새롭게. 아 근데 나 잠깐만 이거 쿠션 장난 아니지? 이 쿠션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오는 쿠션이거든? 내가 이번에 광고하게 됐잖아. 근데 애들아 우리 미우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여기 에스쁘아에서 우리 미우들이랑 나한테 공로상까지 보내줬다. 내가 우리 미우들에게 읽어줄게. 귀하께서는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쿠션을 대초부터 사용하고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은 쿠션으로 적극 추천하며 비벨벳 커버 쿠션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커버 메이크업으로 애들아 축하해. 우리 공로상 받았어 브랜드한테. 그게 다 너네 덕분이지 뭐야. 근데 이거는 에스쁘아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만들어준 공로상.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선물이긴 하잖아. 근데 나는 이거 받고서 굉장한 감동을 얻었다. 내 진짜 내 삶에서 가깝게 서포트해주고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감사해졌고 미우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 모먼트였어. 감사합니다 에스쁘아. 근데 이거는 약간 아쉬운 게 우리 편집자님 이야기가 약간 빠져있어서 약간 아쉬웠어. 제이미포인님 구독자에게 플러스 그리고 편집자님에게라고 있었으면 딱 완벽했을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DM으로 온 고민도 있었는데 긴 고민도 있고 짧은 고민도 있다? 우리 미우의 흑역사 얘기는 내가 프라이버시 해줄게요. 나는 애들아 흑역사가 많아. 눈에 안 보이지만 뒷구머니에 대롱대롱 여기 인천에서 부산까지 대롱대롱 달고 있는 사람이거든? 최근 거 한번 꺼내볼게. 내 뒷구머니에서 이거
최근에 나도 흑역사 만들었어. 원래 사람은 다 흑역사 만들어 가는 거지. 뭐. 쪽팔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니? 쪽팔림이 있어야 또 그게 인생이 또 재밌잖아. 이렇게 털고 이렇게 안주거리 할 수도 있잖아. 아무튼 내 흑역사는 뭐냐면 최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 내가 일본 이자카야 돌아다니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상황이. 하이볼도 너무 맛있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해져서 이제 들떴어. 큰일이지. 내가 너무 들떠버려가지고 그 마지막 이자카야가 굉장히 조그만한 다찌성만 딱 있는 협소한 바였는데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제 알바생 21살 여대생 분이랑 나랑 동갑이었던 남자 사장님 그 두 분한테 재롱잔치를 해버린 거야. 처음에는 신노스케 아니야 그랬어. 신짱구를 안 돼. 당연히 알겠지, 일본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신짱구 성대모사를 하겠다고. Listen. 짱구야! 아니, 이건 도라에몽이지. 오, 예쁜 누나다! 이런 걸 했어.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바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도망가고 싶어. 근데 또 질세라. 응? 한국 성우랑 일본 성우가 다를 수 있잖아? 이러면서 도라에몽 해볼게 그럼. 도라에몽 성대모사까지 했지. 총총님은 어디 가고 너는 여기 있는 거야. 이런 걸 했어. 그랬더니 약간 그 마지못해 비슷하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술이 확 깨가지고 기가 탁 죽었지 뭐야. 나도 이거 지금 2주 안 된 이야기라 엄청나게 부끄럽고 거기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 아무튼 이 흑역사 어떻게 잊고 살아? 근데 너무 재밌지 않니? 이런 흑역사들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진짜 심각한 흑역사 아니고선 뭐 굳이 잊으려 그래. 너 한 10년 후면 진짜 재밌을 거야. 어우 야, 배달 출발했대. 여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나 화장 다 하지도 못했는데 어떡하니? 우리 미유 하나. 어린이집 교사 너무 힘들어요. 부모, 아기, 원장, 교사까지 점점점점점.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와 아기도 사실 힘들지. 아기들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든 거 그 사실 초등학교든 뭐 어떤 선생님이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물론 거기 컨트롤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지만 내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선생님이 진짜 힘들 것 같아. 물론 둘 다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애들이 힘들어 그냥. 요즘은 또 진상 부모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교권이 약간 떨어졌잖아. 우리 때보다 사실 아동학대에 민감한 사회가 되었거든요. 그건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때는 좀 심했어 선생님들. 심한 선생님 많았는데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선 좋지. 근데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까지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어느 정도의 반성의 의자라든지 반성문이라든지 되게 자기의 잘못을 깨우칠 법한 그런 행동들은 교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못 건들잖아요. 나는 교사 입장도 충분히 한 50, 60% 더 이해가 가는 쪽인 것 같아. 나는 막 선생님한테 발바닥 맞고 자랐다니까? 진짜? 저는 그냥 가오니 선생님한테 이래요. 애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떤 방법이든 좀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 어떤 방법이 설마 우리 애를 막 뭐 이러겠냐고요.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우리 애를 학대했다는 얘기 들으면 뚜껑이 날아가겠지만 일단 온전히 교사를 믿어야죠. 선생님인 선생님인데 정말 내가 존경하는 직업 중 하나야. 어린이집 선생님 난 못해.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어떤 미우가 나한테 좋은 남자 알아보는 법이래. 야 미우야, 알아봤으면 내가 채갔지. 나 안경 어디서 구하고 싶다. 좋은 남자 알아보는 안경. 사람은 입체적이잖아 미우들. 그래서 나한테 엄청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쓰레기일 수도 있던 거고 막상 나도 이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했던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 맞는 사람이 있고 끼리끼리란 말도 있잖아. 근데 일단 술, 도박, 여자 이 세 가지만 보면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거를 수 있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술 버릇이 너무 안 좋다거나 술 먹고 조금이라도 좀 폭력성이 나온다거나 주변에 여사친이 너무 많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야. 아 미정이는 독서실 같이 다니는 친구야. 아 얘는 가족 같은 애니까 뭐 뭐라 하지 말아줘. 골반 사타구니서부터 스팀이 올라오죠. 평온하지 못해요 마음이. 일단 여사친 많은 사람 저는 걸르고요. 그리고 도박 토토 만원 하는 애들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싫어요 개인적으로. 재미삼아서 막 천원 만원 거는 것도 그것도 약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만 일단 봐주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아 그리고 어떤 미우는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말도 한번 못해봤대. 어떡하냐고. 어떡해 너. 후회하지마.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쪽팔리더라도 말 걸어보자. 나 같으면 별 시도 없지 않은 핑계로 연락 계속 해볼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세요. 스토킹 같지만 안 느껴지면 되잖아. 막 무섭지만 않게. 선배 오늘 뭐해야? 이건 좀 별로다. 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뭔가 컨택이 계속 이루어지는 선배면 일부러 좀 도움을 받아봐. 도움을. 뭐 예를 들어
들어 조별 과제 이런 것도 있잖아. 아 선배 근데 저번에 선배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던데 저 이거 너무 막히거든요. 선배가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진짜 사소한 도움을 받고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와우 선배 아니면 어떻게 살 뻔했어. 나 진짜 미쳤어. 진짜 선배 장난 아니야. 커피 살게요. 밥 살게요.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해 선배. 나오고 싶지 않아도 조용히 해. 이때 21일날 무조건 나와 선배. 이러고 그냥 커피나 밥을 사버려 미유. 그리고 나서 계속 플로팅을 하는 거지. 그러고 막 다음에 연락도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걸 한번 기대해보면 어때? 야 미유들 너네 그리고 왜 이렇게 취업 고민이 많네? 미유들아 백수라서 슬프어. 자존감도 겁나 깎인데. 아 어떡하니. 이거는 근데 최측근에 있는 예 유치원 때 친구도 당장 겪었던 이야기인데 내 친구는 원래 스튜어디스 준비를 하다가 공무원 준비를 한 거야. 그때가 진짜 붙기가 힘들던 시기였어 또. 그래서 또 공무원 시험은 또 떨어지고 취업은 해야겠는데 면접 봐도 제대로 안 되고 취준생만 한 2년 가까이인가 했었거든. 우리 미우들도 그런 상황인가 보다. 사실 이거는 우리 미우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20살 중후반들이 너무 겪는 현실 같아. 취준 취업 문제가 참 우리나라 살기 좀 빡빡해. 지금 20대 중후반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는 문제를 자꾸 내 자신 안에서 찾게 되면 이거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좀 남탓을 해봐 미우야. 이놈의 대한민국 진짜 살기 더럽게 힘드네 이러면서 소주 마시면서 아 진짜 어? 누가 이렇게 서울에 어? 바득바득 기업이랑 인프라 다 여기다 구축해 놓으래. 이놈의 대한민국 어떻게 국가 설계를 한 거야.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니 진짜 경력직만 또 찾잖아 또 회사들이.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로 가는데요? 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미유한테서 문제를 다 찾지 마. 그리고 언젠간 기회는 또 와. 또 무슨 고민 있나? 어떤 미유는 이제 생각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본인의 과거가 자기를 계속 괴롭힌대. 아휴 내 과거가 또 나름 또 굉장히 실패도 많이 겪었고 좀 순탄하지 않던? 내가 얼마 살았다고 그죠? 고작 지금 이 얘기를 50, 60대 중장년 분들이 들으면은 야 저거 개그한다 이러시겠지만 아무튼 나도 나름 과거가 없지 않아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를 잊으려고 애를 쓰면 더 생각나는 것 같아. 그 전남친도 그렇잖아 얘들아. 나는 있잖아 어쨌든 내 과거도 나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호가 너무 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과거가 어떤 아무튼 내 과거에 나도 내가 했던 거고 내가 그랬던 거니까 약간 나를 인정해봐봐. 어 내가 그랬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정하면 이게 딱 되는 거거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나를 개척해 나가면 되잖아. 바꿔보고 변화해보면 되니까 과거의 나를 너무 부정하지 말자. 개멋있어. 멋있었어 방금. 그리고 어떤 미우가 나한테 또 그랬다? 연애의 끝은 결혼이냐고 물어봤어. 그거 있잖아 만남의 끝은 이별과 결혼밖에 없다고 그런 말 있잖아. 근데 나는 결혼도 이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마음이 맞고 이 험난한 인생의 파트너로서 뭔가 잘 맞춰나가고 주기 척척 잘 맞고 그런다면은 은한 말로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누구 하나 일찍 죽지 보통 동시에 죽진 않잖아. 결국 나는 결혼이든 친구 관계든 그게 뭐 그 만남이 있으면 이별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해. 결혼이라는 게 결국 제도잖아요 제도.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 혼인신고서에 둘이서 도장 찍고 공공기관서에 제출하고 그러면 호정 옆에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냥 그 결혼이 제도일 뿐이잖아 미우들. 너무 결혼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우리 미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구분을 꼭 안 지었으면 좋겠어. 충분히 사랑하고 그게 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도장을 찍든 말든 이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요즘 결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또 이혼 도장 절대 못 찍고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잖아. 연애 끝은 결혼뿐인 걸까? 하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내가 거의 배달 왔거든? 어떡하지? 우리 밥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일단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미우 고민을 내가 답변을 안 했어. 공무원 준비하는데 슬럼프인지 공부가 너무 힘들대. 내가 진짜 이번에 4년 만에 공무원 붙은 친구한테 내가 이 고민을 좀 대신해서 답변을 들어봤거든? 내 친구가 4년 만에 공무원 합격을 했어 이번에. 기다려봐. 아, 내 친구 말. 사실 뭐라 해도 위로 잘 안 된대. 맞지. 뭐라 해도 위로가 잘 안 돼 그 상황에. 사실 이건 취준생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무튼 무조건 붙을 거니까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열심히만 하라고. 떨어져도 본인 탓 아니고 운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래. 우리 미우의 질문을 자기 앞에 있는 언니, 5년 준비하다 붙은 언니, 그리고 옆방에 있는 8년 만에 붙은 언니 이 두 분한테 물어봤나 봐. 아무튼 공무원 시험 모든 시험 다 쳐보라고 하네. 해경도 있고 육경도 있잖아.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에도 되게 분야가 많잖아. 행정도 있고. 내가 꼭 육경 하고 싶다고 해서 육경만 파는 게 아니라 과목이 겹치는 걸 하나 찾아서 다른 공무원 준비도 해보라는 소리 같아. 어머 밥 왔대 얘들아. 기다려. 너무 좋아.
초밥. 애들아 초밥 왔어, 초밥. 짜잔. 봐봐라, 나 여기 완전 내 맛집. 상무초밥이라고 진짜 맛있어. 여기 인천공주 맛집이라고. 잠깐만 간장 뜯고 일단 시작하자. 간장이 빠지면 안 돼, 내가 또 간장 파거든? 우리 어떤 미우가 결혼에 있어서 돈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 쪽이 좀 많이 없는 편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 차이가 크면 고려해봐야 할까요? 당장 결혼할 건 아니지만 다 좋은데 경제적 부분이 너무 걸려요. 나는 이거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 미우 근데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속삭여서 주인공이 막 갈등하잖아. 제가 일단 천사 쪽 이상적인 답변을 해볼게요. 사람이 좋으면 가야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인생의 동반자로 둬도 나쁘지 않겠다면 경제적 차이 잠깐 눈 감고 같이 한번 일궈내보자.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볼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대답해볼게. 가난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행복이 창문으로 날아간다는 말 있잖아. 나는 꼭 돈이 가족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건 분명히 공감하거든. 돈이 다는 아니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도 맞는 것 같아. 돈이 너무 없잖아? 그러면 너무 사람이 부부생활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좀 힘들지 아무래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미우들 3년이래 3년. 그 뇌과학자가 진짜로 3년이라고 했어. 사랑이 3년 후에 사랑의 호르몬이 꺼지고 그리고 현실의 벽에 계속 둘이 함께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봐. 진짜 꼴보기 싫을걸? 게다가 지금 내가 생활고를 겪고 있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상황에도 나는 지금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견뎌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가는 건데 가기 전에 미우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결혼은 진짜 현실인 것 같아. 우리 대학생 미우들도 많은 질문 했더라고. 어떤 미우는 이제 곧 대학교 졸업하는데 이게 제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도 모르겠대. 나는 지금 대학교에 냈던 등록금이 너무 아까울 지경이야. 다시 내놔! 진짜 너무 아까워. 내 전공과 너무 다른 일로 내가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사실 사람은 1년 1년 지날수록 또 가치관이 막 바뀌잖아. 그때는 그 전공이 하고 싶어서 거길 갔던 거 맞는데 지금 현재 나는 거기 왜 갔나 싶고 과거의 나를 막 불러와가지고 꿀밤을 먹이고 싶다니까?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미우? 대학 별거 없다는 거야.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 길을 쭉 간다면 굉장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건 분명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이랑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갑자기 뭐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감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내년이면 성인인데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겠지요. 이 미유는 왜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만 봐서는 솔직히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쫓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미유들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어떤 미유가 결혼식이 예정인데 이혼한 아빠를 결혼식장에 불러야 하는지 고민된대. 친구들은 이혼가정인 걸 모른대.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머리 좀 굴려볼게. 참고로 나는 내 결혼식 때 내 전남편이 이혼가정이거든?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시아버님은 또 따로 재혼을 하셨고 시어머님은 당시에 같이 좀 오래 전남편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아빠 자리를 대신해서 있어주셨던 새아버지가 계셨거든? 근데 그때 새아버지 대신 진짜 친아버지가 결혼식에 앉으셨어. 신랑 측 부모 자리에. 사실 이거는 물론 미우가 주변 사람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 나 완전 공감. 근데 내 전남편 같은 경우 아빠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친한 사이였다고 치지만 아빠 재혼하셨는데 연락 안 한 지 또 오래됐다면 미우의 인생의 큰 이벤트인 결혼식 날 날 혼자서 정성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옆에 꼭 굳이 보여주기식으로 앉혀야 되나? 그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 신경 쓰이지. 근데 미혼 가정이었던 걸 그날 알게 됐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막 쑥덕거리는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갖다 버려야지. 아우 야. 어떤 미우가 언니야 위로 10살 차이 남친 어때? 나 24살인데 번듯한 직장이긴 한데 다 잘 맞고 좋대. 미우 일단 우리 집 와봐. 밥 먹이면서 얘기 좀 해야겠다. 물론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주변에 나도 있었으니까. 지금 미우의 남자친구가 전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 한번 들어봤어? 전에 그래도 좀 또래를 만났다고 하면 그 연애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미우만큼 막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만 했다면 외국말로 red flag 라고 하잖아. 어떤 미우는 28살인데 이직 준비 중이래. 근데 새로 시작하는 이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걱정인가 봐. 어우 야 이거 뭐 이런 걸 걱정하고 그러니. 그냥 도전하는 거지 뭐. 그냥 해보는 거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다. 너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직을 생각하고 화끈하게 옮겨버려.
아주 멋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도전해보는 게 너무 멋있어. 그거 의미를 갖자 우리 미우야. 여기 28인데 주변에 결혼한 사람 반, 안 한 사람 반인데 지금 해야 맞는 건지 더 늦게 가야 될련지 고민이래. 더 늦게 가.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헐레벌떡 쫓아가는 결혼은 무조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결혼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은 거지만 좀 나는 여자들이 본인이 혼자 살아도 먹고 사는데 나쁘지 않고 경제적으로 뭔가 탄탄하게 잘 준비가 됐다고 싶을 때 그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결혼 생활은 최악일 것 같아. 평생. 그리고 28, 29 그렇게 금방 유부녀될 나이 아니야. 물론 자기 맘이지만 나랑 같이 골드미스 좀 즐기다가 가자. 짜잔, 이번에 회 먹으면서 얘기하자. 미팅에 나갔었는데 우리 미유 빼고 다 애프터 받았대. 그 소식을 듣고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던. 미팅 나간 그 자식들. 미유를 감히 차? 얘는 평생 좋은 여자 못 고르겠다. 너가 못나서가 아니라 애들이 그냥 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어떤 미유는 우울감을 달고 살아서 밖에서 더 밝은 척, 긍정적인 척 하고 다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하대. 나도 이런 적 있어. 근데 미유, 이렇게 나한테 고민 상담 받을 게 아니고 나는 병원을 진짜 추천할게.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잖아. 근데 우울감은 꼭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올 수가 있거든. 내 뇌가 감기가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의 도움,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 너가 우울하다고 해서 너 인생이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잠깐 너에게 온 감기라고 생각을 해주고 난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 밖에서 밝은 척할수록 더 힘들어지거든 그럴 때. 아우 넌 또 왜 우니? 결혼까지 보고 서로 가족이랑 자주 얼굴도 본 남자친구가 어제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갑자기 헤어지. 일단 데려와. 이건 진짜 나쁜 놈이지. 이거는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쑤셔놓고 진짜 이건 안 될 놈이지. 어제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 아니지. 이거는 완전 통보이별이네. 근데 진짜 상처 많이 받아서 어떡해. 이거 약간 공감 가는 것 같아. 일단 그 애 이름 좀 얘기해봐. 내가 적어줄게. 나한테 DM으로 알려줘.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헤어졌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겠니? 일단 고쳐 쓸 거면은 내 폰부터 고쳐주라. 이거부터 고쳐주라. 이게 더 빠를걸? 사람은 안 고쳐진다? 너한테 지금 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조차 거짓말일 수 있어. 진짜 잘 헤어졌다. 너는 정말 잘 살 거야. 이제 거짓말을 걸러낼 수 있는 촉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미우가 요즘 얼굴이랑 몸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대. 세상에 이쁘고 멋진 분들 너무 많대. 이거는 나 좀 할 말이 있어. 물론 외모 를 가꾸는 것도 일종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시술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남들과 비교할 때 나를 막 고치고 싶더라.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너랑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 야 나랑 너랑 똑같아 야야. 보통 SNS 보면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잖아. 근데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외모랑 돈 같은 게 제일 잘 보이잖아. 그 외모랑 돈 같은 게 사라졌을 때 나를 지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것은 뭐 나의 능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뭐 커리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념, 그리고 뭐 정말 사소하게 뭐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좋은 인성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본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지는 말자. 너가 너를 사랑해야 돼.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 맞춰볼게.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편집자님이 지금 어금니 꽉 깨물고 편집하시다가 잇몸이 지금 갈리셨을지도 몰라. 아무튼 오늘 우리 집에서 노는 듯이 한번 10년지기 친구 모드로 고민 나눔 토크를 해봤는데 재밌었니? 나 다음에도 그러면 이거 가져올게, 이 컨텐츠. 다른 미우들도 고민 있으면 내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다가 고민 수집 무물 올라오면 바로 이야기 좀 해줘.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고 잘 가. 안녕. 우리 모두 행복하자. 사랑해.